2022년 12월 29일 오전 2시 36분. 이거는 12월 28일 수요일 일기 영상. 오늘은 실험실에 가서 주된 내용으로는 데이터 정리를 했었고, 뭐그 외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동결건조 체크, 뭐 마우스 현황 체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로 데이터 정리를 했었다. 워낙 그 정리해야 될 데이터 쪼가리들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구형 노트북 조금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. 뭐 엑셀 파일에 그래프를 막 8개, 9개 막 그래야 되는데 뭔가 버벅거리기도 하고, 그래서 중간중간에 불안해가지고 저장하면서 그 메신저로 보내놓기도 하고 뭐 이랬지.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했었고, 또 저녁에는 아니지, 밤에는 그것도 했었지. 밤에는 샘플링 할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했었고, 오늘은 뭐 저녁 먹으러 잠깐 내려와가지고 저녁 먹고, 저녁에는 조금 쉬었다. 그러니까 잤다 그냥. 자고 일어나서 한 10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샘플링 하러 갔다가 고양이들 밥, 물뭐 이런 것들 다 챙겨주고 확인하고 돌아왔었지. 돌아왔을 때는 또 한 1시인가 2시인가 뭐 그랬었고, 그 사이에 또 샤워하고 씻고 조금 쉬다가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오늘도 사자성어를 적었었는데 오늘 뭐 적었더라. 의미 있는 거 적긴 했는데. 사자성어를, 멸사봉공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었다. 그리고 영어말하 연습할 거 하나 띄워놨고, 데이터 정리했고, 오늘 RNA 익스트랙션은 따로 하지는 않았다. 그것까지 해버렸으면 좀 지쳤을 것 같아서 그거 하고 공문 처리 끝냈고,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고, 내일 이제 데이터 정리 조금 하다가, 이 컴퓨터로 조금 하다가 내일 이제 교수님에게 한번 데이터 정리해 놓은 거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.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. 내일은 마찬가지로 오늘 데이터 정리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, 남아있는 RNA 샘플들 샘플링하고 qPCR은 돌릴 수 있을랑가,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. 키트가 남아있나 싶어가지고. 뭐 그렇다. 데이터 정리하는데 빅토리아 연구원분께서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고, 이제 LOD 측정하려면 한 최소한 6번 정도는 반복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, 그거를 만들면 되면서 또 이제 샘플링이 거의 끝난 게 있어가지고, 걔네를 영향을 미치는, 아니 또 추가적인 실험을 또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러면 될것 같다. 오늘 여기서 2022년 이걸 동시에 내가 하지를 못해서 그게 좀 아쉽다. 만약에 그것까지 한꺼번에 돌렸으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샘플링만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, 일단은 이번 주 안으로 데이터 보여드립시다.
2022년 12월 29일 오전 2시 41분. 이거는 12월 28일 수요일 일기 영상. 오늘 여기서 끝.